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유럽 왕실, 특히 잘 알려진 영국 왕실을 보면 왕세자비로 선택을 받으면 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왕족이 되는 것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 것으로 많은 세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왕실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여자가 왕족이 되었을 때 주어진 역할과 기대, 그리고 규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며 심지어 고립된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들게 한 사람이 마사코 왕세자비였습니다. 그녀가 왕세자와 결혼하는 순간 왕세자를 포함한 왕실의 보호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통제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비유를 하자면 예전 우리나라 종가집 맏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 남편의 보호보다는 시부모의 통제와 간섭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권력을 누리는 이들은 오랜 세월 왕실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보수 성향의 일왕 측근들로 보이며 왕실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왕세자비에게 때로 가혹하기조차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21세기에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 맞이하자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왕실 관련 업무를 하는 국내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내각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왕족의 결혼은 그곳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최고 수장이 일왕이기에 이왕의 뜻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사코 왕비가 결혼 후에 불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유산 끝에 2001년에 아이코 공주를 낳은 후에도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녀가 해외 왕실의 초대를 받아 나가는 것도 막았고 심지어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을 보였고 적응 장애라는 이상한 병명까지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병명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마사코 왕세자비가 처한 상황의 원인과 책임이 오직 그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명색이 왕실인데 시집살이를 시킬 리도 없고 무슨 적응을 못한다는 건지 정말 여자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일본 왕실은 아무리 능력 있는 여자라도 여자가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사코의 결혼을 통해 일본 왕실의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일본의 왕세자비는 왕세자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청 협의회에서 평가하여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 마사코도 처음에는 수은을 바다에 불법 유출한 전력이 있는 기업과 외할아버지와 딸들만 있는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세자비가 되는 것에 별로 뜻이 없어 영국으로 떠났고 그동안 국내청은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다른 많은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다른 여성들 역시 이런저런 결격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바람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마사코와 결혼한 것은 마사코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자 그녀를 붙잡았고 국내청이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에서 왕은 남자만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왕실 법규에 일본의 왕위 계승자는 남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왕실법규위원회에서 여성에게도 왕위 계승을 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반대가 적었고 국민들 대다수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06년 나루히토의 동생 후미히토가 아들을 낳아 일단락되었지만 일본을 알면 알수록 여자에게 왕위를 있게 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참 궁금합니다. 여자를 신토의식이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비조차도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본 왕실은 왕세자비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사코 왕세자비가 조금이라도 관례를 벗어나면 지적을 받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나라는 말을 13번이나 사용했다고 구설에 올랐고 왕세자보다 키를 더 커 보이게 했다고 또 구설에 올랐고 왕세자가
9분 9초를 말했는데 9분 37초를 말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왕세자가 3마디 할 때 왕세자비는 1마디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 마사코가 차에서 먼저 내려 몇 발 앞서갔다고 비난을 받고 조금만 속마음을 표현하면 경솔하다고 힐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본 왕실은 아니 일본 왕실의 보수들은 편집증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넷째, 일본에서 왕의 자리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자리로 왕실의 삶은 유럽 왕실과 달리 엄격한 규칙과 전통적인 규범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왕실로 들어가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철저히 왕실이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왕은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으로 천상의 세계와 접하는 위치에 있기에 왕실의 모든 것이 의례와 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혼 선물 전달식에서 결혼 날짜 공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매뉴얼로 짜여진 격식에 따릅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중요한 행사에 왕세자비는 12겹이나 되고 무게가 10kg이나 나가는 주니토에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왕실의 입적이 되기 때문에 오하다 집안의 호적에서 삭제된다고 합니다. 일본 왕실은 성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마사코 왕세자비 혹은 마사코 왕비입니다. 다섯째, 일본에서 여자가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왕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는 국민들 시선과 파파라치 같은 기자들의 기사를 견뎌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친정에 가서 친정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왕세자비의 화려한 학벌이나 커리어 같은 것은 일단 왕세자비가 되면 크게 소용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구혼할 때 외교 관련 일을 하고 싶으면 왕실 외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마사코의 호감을 사기 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왕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사코 왕세자비에게 보낸 메시지는 왕위를 계승할 아들 하나 낳지 못하면서 외교는 무슨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나루히토 왕세자가 일왕으로 즉위하면서 암흑의 시기를 견뎌낸 마사코 왕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커리어를 살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왕비상을 정립할 수 있을지, 왕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본 국민들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신년 인사에 일왕과 왕비가 동시에 자리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나루히토 일왕 부부가 나란히 국민들에게 신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벗어나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왕실이 여전히 보수적 시각을 가진 관료들로 첩첩이 둘러싸인 철옹성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